정학순 변호사님, 네. 법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? 좀 궁금한데 네. 지금 징계위 측에서 밝힌 징계 사유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중대한 일들이거든요. 만약에 징계위의 말이 맞다면 검찰총장이 본인의 측근에 관련된 수사와 감찰을 총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그걸 방해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. 법률적으로 볼 때 이 징계 사유 하나하나를 다 징계위에서 인정했는데 자 정직 2개월을 또 내렸다. 김연아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징계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법률적으로 볼 때는 어떠십니까? 최악의 결정이다. 앞뒤가 안 맞는다. 쉽게 말하면 일국의 검찰총장이요. 판사를 불법적으로 사찰을 갖다 하고요. 그 다음에 수사를 갖다가 방해하고 측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감찰까지 방해하고 거기에다가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모든 법에 엄연히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관여했다는 거거든요. 그런데 결과는 뭐냐? 정직 2개월이다. 이거는 검사가 음주운전 정도 하면 나올 수 있는 그 사안이거든요. 그렇습니까?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뭐 정직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거는 무조건 면직 아니면 해임이다. 왜 그렇게 생각을 갖다 했냐면 추미애 장관이 이미 직무집행 정지를 했단 말이에요. 예. 근데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 직무집행 정지하고 준하는 그 결정은 해임이나 면직이지 일정 기간을 갖다가 정해가지고 정직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직 2개월? 그것도 정직은 6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불과 2개월만 했느냐? 자,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연전 연패를 갖다가 하고 있죠. 왜냐하면 감찰위원회 결과 나왔죠.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 나왔죠.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법관 회의에서도 이게 뭐 그렇게 사안이 아니다 이런 결정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조금 전에 보도도 나왔지만 윤석열 총장은 정직 2개월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행정소송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 집행정지 신청에서 또 그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가 패소를 갖다 하게 되면 예. 그러면 타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정쩡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그 중립성을 갖다가 지키고 독립적으로 판단을 갖다 해야 할 징계위원회에서 이런 어정쩡한 결정을 갖다 내린 거는 너무너무 잘못되고 너무너무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정영준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 잘 들었습니다. 어제 증인들을 향해서 집중적인 증인 신문도 있었습니다. 주요 증인들이 신문을 마치고 오가는 모습도 취재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사실대로 잘 증언했습니다. 전반적으로 진행은 좀 어떻게 감찰 방해 징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을 말씀이 없고요. 예, 고생들 많으십니다.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징계의 혐의와 징계 결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앞서 밝혔던 그 징계 혐의에 따라서 총장의 직무 배제까지 했었던 징계 사유 중 4개에 대해서는 어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. 함께 보시죠. 특히 그 중에 이 2개는 묻지 않기로 징계 혐의로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했다. 추 장관과 여권은 그간 공세를 가해왔는데요.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했다는 것도 자, 불문 결정했습니다.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처분 안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. 일부는 무혐의를 내렸습니다. 한동훈 사건 감찰 정보를 유출했다. 한명수 전 총리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.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판단을 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추 장관이 직무 배제의 근거로 삼았던 것 중에 상당수가 무혐의거나 징계로 써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을 징계위조차도 내렸다는 겁니다. 앞서서 여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윤 총장에게 물은 바 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언론사주들, 조선일보 사주도 만났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렇게 언론사주들 만나는 것이 관행입니까? 과거에는 많이 만난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. 저는 오히려 그렇게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났고 제가 이분들 만났냐고 여쭙는 겁니다.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 없습니다. 자, 김영주 의원님, 네.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밝혔던 6가지 중 적어도 2가지에 대해서는 어제 징계위가 인정하지 않은 게 된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어쨌든 그 아까 그 윤석열 총장
측에서 말한 워딩 중에서 제일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결과적으로 실체 없는 사유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업장에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하는 거잖아요. 어떤 징계를 했을 때는 실체적 법률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형법 적용을 통해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리 의중으로는 뭐 해임을 하고 싶고 뭐 파면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여러 가지 어떤 전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, 재형법정주의에 따른 실체적 어떤 형벌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실제로 징계위원이 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섯 가지의 상당 부분이 증거라 있다 하더라도 아까 두 가지는 아예 증거도 불충분했고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실체적 사유가 될 수 있는 즉 재형법정주의에 맞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정적으로 사실은 뭐 언론사주 만난 거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죠. 그러나 그것이 여러 사람이 있고 혹은 그때의 언론사주가 피의자가 아니고 사실은 피해자 입장이었단 말이죠. 그때의 홍 회장이라고는 그런 것도 보면 사실은 이거 무리하게 갖다 붙인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. 감찰 방해에도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제로 보면 서면 조사할 수도 있고 일정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.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기본 예우는 갖추면서 조사를 감찰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거의 통째로 무시된 채로 그냥 와서 노크하고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 생략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하자면 뭐 찍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징계위원을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를 다 말하자면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.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최종적으로도 징계에 있어서 어떤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그러면 감봉시킬 수 있냐 그런 놈이 있었을 거예요. 징계위원 4명 중에서 해임도 있었고 뭐 징적 6개월도 있었고 2개월도 있었다. 정한중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? 말하자면 무게중심이 결과적으로 이 내용 즉 에비던스를 봤을 때는 해임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밝혔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렇군요. 네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징계위가 밝혔던 바대로라 하더라도 정직 2개월 결과가 징계 혐의의 중함에 비해서 부자연스럽다라는 의견들을 주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 네 가지 혐의 중에 단 하나라도 사실로 인정됐다면 이것은 정직 2개월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데 징계위 스스로 징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계 결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들을 네 분이 공유해 주셨습니다. 시청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